다음 주 초반쯤 초강력 태풍 힌남도가 북상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서는 북상하고 있는 힌남도를 우리나라 역대 태풍인 사라 매미와 비슷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타이완을 향해 서진하고 있지만 주말 새벽부터는 북서쪽으로 경로를 바꿔 일본 규슈 부근으로 북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라면 제주도를 거쳐 우리나라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드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은결이었습니다.